ambitious strategies that you could also domestic leading professionals. 시키라 수석 국장님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 패널 여러분. All of you, so we can continue this process. And we got in few days. 최근 그 기후 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태풍, 또 가뭄, 홍수 이런 어떤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어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방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선정이 됩니다. 아마 2100년까지 그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전혀 손색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